이 종목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들고 가도 될지 고민 많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저희가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다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상담 샵 2034로 열려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두 분의 해결사부터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펙스 파트너스 예병군 대표님 그리고 밸류에셋 21 조범수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팀장님, 조범수 팀장님은 제가 지하철을 타다가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스튜디오 안에서 뵈니 느낌이 새롭네요. 저희 오늘 처음 뵌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후줄근한 상태에서 뵀었던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뵙는 걸로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처음 뵌 만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의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물론 어제 선행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좀 너무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호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러쉬하게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무너진 모습이 있었는데요. 물론 오늘 11시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물론 갈릴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발언을 이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전 앞선 부분에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왔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안도를 취할 때 항상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항상 붙이는 것 때문에라도 시장 변동성이 일어났었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립금리는 이미 닉티미라우스 기자가 이미 언급했던 부분 때문에라도 중립금리는 이미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미국 GDP 그로스가 지금 5.8%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중립금리는 사실상 고가권으로 올라와 있을 상황이고 얼마나 이제 이번 기한이 길어질 것인지 얼마나 기간이 길어질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끝나고 이제 여기서 조정이 더 깊어지면 어떠냐, 이제 이전 9월 달처럼 흐름이 나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약간 이런 불안감을 비추기는 부분은 아마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나스닥 위치에서 현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깊게 빠지기보다는 일부 안정적인 조정이다라는 판단과 함께 조정 시 더 안정적인 자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장이 어찌 보면 안 좋은 상황에 단기적으로 매크로적으로 악재에 지금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테마주, 정말 오늘도 오염수나 이런 부분에서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 마지막 파동에서는 항상 모든 종목들이 한번 크러쉬하게 하락을 마무리한 이후에 또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이 가장 안정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고 매집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있을 잭슨홀 미팅 어떻게 흘러갈지 꾸준히 저희가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대표님은 처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일단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1시에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널뛰고 있습니다. 테마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게 반짝의 상승일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걸 짓기 전에 이제 먼저 시장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막 돈이 갈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그 조용필 씨 노래 있었잖아요. 바람처럼 왔다. 그 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이 지금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보니까 배터리 주로 쭉 갔다가 그다음에 초전도체 쪽으로 확 갔다가 맥신으로 쫙 갔다가 지금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이걸로 이제 막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돈이 갈 곳을 지금 계속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기대감에 의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 기대감에 의한 상승에서
실적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배터리죠. 이건 실적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역시 실적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 기대감만 부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중국이 관광객을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려고 딱 보니까 엔화가 엄청 싸요. 일본 가게 딱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탁 생긴 거죠. 그렇지 않아도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일이 터지니까 한국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지금 이제 여행, 그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지금 뭐 말씀하셨던 밥솥, 그죠?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대감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반일 감정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을 즐기고 더 많이 쓸 거야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로 실적과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단순 테마로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나오는 흐름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일 감정이 한참 심했을 때 애국 테마주가 떴던 그게 이제 반짝으로 그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것은 실적과 연관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데 중국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이게 배불런 효과하고 맞물린다고 보면 호텔 실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사후 면세점이죠.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 잘 보면 실적과 연계되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